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이런 촛불 민심을 타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번엔 확실히 정권이 교체될 것 같죠?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벌써 한 30년 다 돼가고 쭉 보면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좀처럼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이른바 그게 뭔가 특별한 어떤 가치나 논리를 무장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나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사안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진보적 가치를, 어떨 때는 보수적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 이렇게 그걸 한다면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팽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51대 49의 아직 사회의 정치 지도 자체가 변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범보수 혹은 수구보수로 대표되는 분들이 입을 지금 다물고 있을 겁니다. 물론 태극기를 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놓여진 여러분들이 이번에 분노했던 특권과 반칙 때문에 일그러진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로잡으려면 곳곳에 기득권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그 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바꾸거나 혹은 법 위의 헌법을 바꾸어서 한국 사회의 약속 자체를 바꿔놓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딱 집권을 하면 121석짜리 여당입니다. 그럼 나머지 170석은 일부 무소속이나 정의당 이쪽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약 130대 170의 구도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안 하나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검찰권도 저거 바꾸고 싶고, 재벌들의 저거 만행도 바꾸고 싶고, 언론사 KBS 사장, MBC 사장도 공공성 있는 인물로 임명하게 하고 싶고, 다 하는데, 어느 하나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좀 주요 포스트 했는데, 상대편이 도덕적 험을 잡아서 집어 땡기면, 그렇게 살아남을 사람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이기고 집권한다는 꿈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범야권, 여기서 범야권이라 하면 지난번에 탄핵을 밀어붙였던 탄핵연대의 세 주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입니다. 누가 좀더 명쾌했다, 누가 더 선명하다, 누가 더 정책이 더 진보적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기득권을 밀어서 밀어서 해체시키고 조금씩 밀고 갈수 있는 힘. 그걸 저는 기본적으로 야3당의 다시 연대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복원하자 그러면 잘안 됩니다. 왜? 국민의당과 우리 사이에는 지난번에 분당 때 아주 아픈 앙금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신이 강합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강한 여당이 그동안 워낙 개판을 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도 있었고, 마침내 박근혜를 탄핵하는 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힘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쳐냅니다. 그러면 다시 합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제3지대론의 가장 폭풍의 핵은 누굽니까? 반기문 총장이죠. 만약에 국민의당이 다시 야권 연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 총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분들하고 선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제3지대는 거기서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치 구도상 다시 야권의 정권이, 왜냐면 그 반기문과 국민의당이 결합한 거는 야권 아니라고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도 법 하나 이 소수여당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럼 사사건건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렇게는 가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개혁 과제들과 헌법적 사안까지 이번에 합의를 하자. 야3당이. 그리고 대선까지는 개헌이 완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검찰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앞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권을 막고 이렇게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양보를 요구하면 되겠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청년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모병제와 징병제 문제는 인구 구성비로 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타협하세요. 국방에 있어서 미국한테 전자권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크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3당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 좋다 우리들 중에서 제일 지지가 많은 사람을 후보로 내서 가져오자. 그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어느 한 세력이나 한 정파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 다 스크럼을 짜고 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이런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못 낸 정당에는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하고 진보 정당한테는 이런 역할을 맡기자. 이걸 이선 튼튼한 야권 연대의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3당의 공동견한 연립정부 아닌데 그 사이에 이제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의 제일 큰 장점은 이번에야말로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단일 대오로 한번 진짜 멋진 게임을 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게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가 공동으로 그려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표 달라고 한다. 난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청년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따듬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재명의 실험도 있고 박원순도 실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청년 기본수당제 같은 거 공부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막 후보자들 지금 경쟁하듯이 나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하는 거는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그건 금방 또 드러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기획재정인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 400조 된다고 해서 막 쓸 것 같죠? 그 중에서 딱딱딱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들 딱딱 빼고 나면 새로운 산업을, 산업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비, 복지비, 이런 것들은 교육비는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한다면 야권 3당이 함께 공동 그걸 지르자. 그래 되면 제3지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국민의당이 안 가는 제3지대는 별 게 없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이, 우리가 이대로 가도 이길 것 같아. 어이, 뭐 국민의당이야. 하시든지 마시든지라고 해서 국민의당 분들과 반기문 총장, 뭐 거기다 오늘 뭐 언론에 나온 김종인 우리 당의 전 대표, 이렇게 손학규 대표, 이렇게 만약에 결합하면요. 난 이 상황도 알 수 없다. 뭐 여러분, 그건 정치적 공학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핵심은 지금 현재 야권에 있는 이 국민의당을 굳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